네, 이번 시간에는 고전문학의 갈래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학 중에 이제 운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하게 되죠. 이 고조선이 건국할 때에는 그때의 그 문학 작품의 갈래는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시 종합 예술, 이때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상고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상고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상고 시대에는 문학이 특별히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냥 뭐 문학이라든가 뭐 음악 그리고 뭐 무용 이러한 예술들이 그냥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노랫소리는 음악으로, 노랫말은 문학으로, 춤과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이제 분화돼서 나중에 발전이 되게 되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무언가 하나가 되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뭔가 노랫소리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그리고 노랫말은 문학으로 네, 분화가 되고, 그리고 뭔가 춤이나 몸짓 같은 것들은 이제 무용이나 연극으로 이제 점점 분화가 되고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되고 나면은 이제 고대가요가 등장하는데요. 이 고대가요는 삼국시대의 그 약간 이전부터, 그리고 삼국시대 초기에 불러진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불러지다가 후에는 이제 한문으로 한자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 이 한자로 번역된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고대가요는 노래가 만들어져 있는 그 배경설화가 같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언가 그 집단적인 노동요의 그 특징에서 무언가 그 개인적인 그 서종요의 특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구지가나 해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러한 작품들이 고대가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향가가 네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향가는 신라 때부터 해서 고려 초창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4구체, 8구체, 19체의 그런 향가로 점점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19체 향가가 가장 이제 정제된 형식이라고 해서 산회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대개는 이제 승려라든가 또는 이제 화랑의 정신세계가나 정서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구체향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서동요 이야기하고, 네, 풍요 또는 팔구체는 모죽지랑가, 처용가, 뭐 19체향가에는 뭐 제망매가나 창기파랑가 이러한 작품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중국의 한시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 한시는 무언가 그 우리의 사상과 고유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자를 썼겠죠.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배층이 네, 향유하던 그러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면 뭐 추야우중이라든가 또는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이러한 작품들이 되게 한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향가가 네, 이쪽도 이제 그 고려가 건국되고 나면 이제 향가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 향가는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1170년 무신의 난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네, 고려가요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네, 정리를 좀 하면은 고려시대 때 불린 그 다양한 고려시대의 다양한 네, 시가를
고려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무언가 그 민간에서 유포하고 전승되다가 점점 그 궁중음악으로 이제 수용되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이제 주로 근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남겨지고 있고, 보통 뭐 여기 고려가요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네, 또는 뭔가 이별에 대한 뭐 안타까움, 뭐 삶에 대한 뭐 고뇌라든가. 네,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정서의 정과정이라든가 동동, 가시리, 뭐 청산별고, 이러한 쌍화점, 뭐 이러한 작품들이 되게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무신의난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신흥사대부들이 이제 불렀던 그러한 향락적인 여흥을 담았던 경기체가 있는데요. 이 경기체가의 명칭은 그 위 경기 어떠하니코라는 구절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네, 이 작품은 뭐 한림별곡 또는 죽계별곡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갖고 있지만, 뭔가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서 바로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 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시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뭐 평시조, 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사설 시조의 영향으로 가고,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제 현대 시조까지 네 이어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삼장육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고전 문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원시 종합예술에서 시작해서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의 형태로 전체적인 작품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 까지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